한문문법 동영상 강의 70회 교재 35페이지 교재 35페이지 필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재 35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번에 좀 설명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동영상이 잘렸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금석비경 비격 그 다음에 차 소위 양호자 유한야 유한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 금하는 건 지금이죠. 지금 그 다음 석 석 간체입니다. 풀어주다 무엇을 그 다음 이가 생략되어 있어요. 말을 있는 지금 풀어주어 지금 풀어주고 그 다음에 비 그 다음 격이죠. 격 네, 간체는 치다 그 다음에 적이 생략됐어요. 뭐 적 생략됐다 할 수도 있고 뭐 그냥 쓸 수도 있고요. 차 그다음 소비 양호 간체입니다. 양자 그 다음 이 그 다음에 자 유한 있어요. 한하고 야 이렇게 되어있네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자 지금 풀어주고 이 비 하는 거예요. 비 여러분들이 지금 저 다음 한자사전 다음 한자사전을 찾아서 비를 보면은 그 설명하는 보면 뭐랄까 무엇이 아니라면 무엇이 없다면 뒤에 게 아니라면 뒤에 게 아니라면 그래서 면하니까 뭐 적이 생략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생략돼도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저희 교재 이제 186회 보면 가정형만 가정형 문장 중에서 가정형 뭐뭐 하면 만일 뭐만 만약 뭐뭐 하면 한 가정형을 만드는데 보면은 자 문장의 앞에 전절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후절이 있어요. 전절의 부정어, 부정사. 부정사가 지금 불이나 지금 이 비 같은 거, 또 뭐 무 같은 거, 비. 여러 개 앞에 있으면은, 이 앞에 것이 뭐뭐 하면, 뭐뭐 하지 않으면, 아, 뭐뭇이 아니면, 죄송합니다. 비 같은 경우에, 뭐뭇이 아니면 또 아니라면 또 또 뭐뭇이 빈데 없다면 없다라는 뜻으로 없다면 이렇게 뭐 면하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전절에 전절에 부정사를 써가지고 이렇게 가정형을 만듭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전절 후준 사이에 뭐 적자 같은 거 뭐 이런 것이 없어요. 없더라도 요걸 보고 전절의 부정사를 보고 또 뒤에 후절의 내용을 보고 문맥을 봐서 이렇게 앞에 거를 가정 뭐 하면 하고 이렇게 풀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이제 이에 대해서 여기 전절이에요. 어찌 보면은 여기 전절. 또 이렇게 가정을 만드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접근할 수도 있고요. 또 다음 한자 사전에 있는 대로 요것이 아 뭐뭇이 아니라면 뒤에 게 아니라면 뭐뭇이 없다면 이런 뜻이 있구나 해도 바로 그냥 한자 사전 이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지금 프로 죽어서 비교. 이게 치단 말입니다. 자, 그럼 무엇이 아니라면, 칠 것이 아니라면, 이때 치단 칠 것하고 이래야 되려고 그러죠. 칠 것하고 명사형으로 해야 되죠. 칠 것이 아니라면, 차 하는 것이 이제 이는 이 이것. 우리 지금 지시대명사를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근친, 그죠? 이, 이것, 여기, 그죠? 이러면. 이것은 소위, 소위는 아시죠? 이른바, 우리가 지금도 소위 쓰죠. 이른바. 양호, 호랑이를 길러서 말을 잇는 이자가 생략되고요. 자는 스스로. 요거는 남기다. 남기다, 일자죠? 근심을 남기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A 하면 B 한 것이다, 이죠? 남긴다, 이러니까 이제 풀이할지는 남기는 것, 것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풀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이 하는 뭐예요? 나는? 예, 그렇습니다. 판단, 결정을 나타내는 종결사. 자, 이해됐죠? 자, 그 다음 이제 예문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예문 보면은 뭐가 나와 있어요? 지금 뭐 화, 그 다음에 간, 단계 이렇게 있어요. 자, 앞에 한번 봅니다. 우리나라 말이에요. 꽃은 자, 여기 우리나라 말을 지금 꽃은 반점 피었을 때 본다. 매물 썼어요. 꽃은 본다. 이때 꽃은 한 게 이게 주격이 아니죠, 그죠? 주격, 그죠? 꽃을 본다죠, 그죠? 반쯤 피울 때 꽃을 본다는데, 꽃을 먼저 앞으로 내가지고 꽃은 하고 이렇게 우리가 말이 이어지는 거죠? 얻는 가위가 붙는다 해서 다 주격은 아니죠? 꽃은 하죠, 그죠? 예? 꽃은. 이 뒤에 보면은 술은 조금 취할 정도로 마신다. 뿐이에요, 술. 마신다. 술은 마신다. 이 술이 죄가 아니죠. 술을 마신다, 이게죠. 근데 술을 앞으로 먼저 놓고 우리가 말을 나가니까 술은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은, 이런 게 뭐, 은는 붙어도 이게 어떻게 목적격이 되는 경우예요. 그죠? 목적격. 은는 가위가 있다 해서 다 주격.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먼저 이렇게 문장을 썼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옳겠다. 반점 피었을 때 그 다음에 꽃을 본다 이거죠, 그죠? 이 말이죠, 그죠? 반점 피었을 때 꽃을 본다는 꽃은 앞으로 내가지고 반점 피었을 때 이게 이제 원래 한문이에요, 한문. 꽃은 주어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본다, 반점 피었을 때를 먼저 내야 돼요. 근데 본다 하는 걸 먼저 내야 돼요. 그럼 뭐 어떻게 줄까요? 본다를 먼저 낼까요, 그러면? 예, 간. 간. 본다. 자. 꽃을 본다, 이제, 그죠? 화. 언제 봅니까? 반점 피었어요. 반. 꽃을 피는 개예요. 열개 자도 되고, 꽃이 피다 개 자도 돼요. 반. 시. 꽃이 반점 피었을 때 본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반쪽 꽃을 하는 목적을 어떻게 도출시켜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목적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 앞으로 내올 수 있지, 그죠? 문장 앞으로, 그죠? 수로 앞으로. 하면 수로 앞으로. 그 다음에, 반개. 하고, 이 시는 또 생략을 해버렸어요. 남는 것은 화, 생략하니까 화간 반개만 했어요. 그래서 꽃을 반쪽 피었을 때 본다. 우리 자연스럽게 하다가 꽃은 반쯤 피었을 때 본다. 이렇게 해서 자연스러운 그런 분위기 되겠지, 이렇게 하면.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조금 취할 정도로 술을 마신다는 거죠. 술을.
그럼 맛이 되는 것도 먼저 내볼까요? 맛이 음? 뭘 마셔? 술을 마시죠. 음주. 어느 정도로? 정도란 말이지 조금 취하다. 조금. 미. 잘, 잘다 할 때 미 있잖아요. 이게 조금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취. 술 취할 취. 그 미취 해가지고 조금 취하다 해서 이게 부사가 돼가지고 조금 취할 정도로 또는 조금 취할 만큼 이런 부사로 되어버려. 전성 부사가 되어버려. 조금 취할 정도로 술을 마신다. 조금 취할 정도. 그런데 이게 술을 하는 것이 맛이 된 목적이잖아요. 그죠? 이걸 도출시켜야하고 강조를 하기 위해서 도출시킨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빼버려. 그 나온 거예요. 주음. 좀 미치.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 교재에는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좀 미치. 그렇죠? 이제 요 왜 화관 반개 좀 미치가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부드럽게 우리나라 어순에 이렇게 맞고 부드럽게 일종의 이제 의역이죠. 그래서 꽃은 반쯤 피었을 때 보고 술은 조금 취할 정도로 마신다. 그 다음에 뒤에 후단의 문장이 뭐 있어요? 차, 중, 대유, 그 다음에 같이 일어났어요. 차 하는 게 뭐죠? 이것. 앞에 있는 거고, 요걸 얘기하는 거죠. 꽃은 반쯤 피었을 때 보고 술은 조금 취할 정도로 마신다. 이것. 앞에 걸 받는 지시되면서 이것. 이것을, 이것을 하는 뜻으로 나타내는 차를 썼어요. 다른 사라든지 자라든지 이런 걸 써도 되겠는데 차를 썼어요. 자, 차. 자, 이것은 그 다음에 차중이랬어요. 이런 가운데, 이런 속에 어가 생략되어 있다고 뭐, 뭐에 이런 속에, 이런 가운데 대유 크게 있다. 많이 있다. 크게 있다. 무엇이 있다, 무엇이 없다, 존재동사. 무엇이 있다, 무엇이 없다는 존재동사는 무엇이 하는 게 보고 뒤에 가는 거죠. 주로 그죠? 일반적으로 뒤에 많이 있다.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예. 크게 있는데 같이 가취 이거는 가는 아름답자죠, 그죠? 또 좋다, 또 훌륭하다. 뭐 이럴까 우리가 아주 훌륭하다니까 멋지다. 뭐 이런 뜻도 있는 거죠. 이제 취는 못, 또 운치가 있다. 여러분 들어보시죠, 운치. 운치가 있다. 운치가 있다. 운치가 아니고 운치. 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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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치. 운치. 이 운치라는 게 뭐예요? 아주 멋스러운 거죠, 그죠? 아, 운치 하는 것이 아주 고한 품격을 갖춘 거. 아주 고상한 품격을 갖춘 걸 운치라고 하죠, 운치. 그래서 멋진 운치. 이렇게 하면 아주 좀, 좀, 뭐, 풀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멋진 운치가 있다. 어, 자주. 이. 이 중에. 이 앞에 있는 지시대명사를 앞에 것 같죠, 그죠? 이 중에, 이 가운데에 대유 크게 있다. 뭐가 가치가 거의 가치란 것이 멋진 운치가 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동그라미 이제 근칭 지시대명사 이 이것 여기 이곳 하는데 사, 아, 이 사자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 네, 이 사자 그 예문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잘 읽으셨습니까?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 생, 그 다음에 이사자잖아요. 이거 세상사.
그럼 뭐예요? 사세 하면 이 세상이지, 그죠? 인생은 안 돼, 이게 사람이. 이때는, 잘못해, 인생 이러면 안 돼. 이때는, 태어나다, 나다. 애 나다 하는 거. 애까지 생이 들어있어. 사람이 이 세상에 나서, 태어나서, 그 다음에, 말이 이가 생겼다. 피. 그 다음에 항문. 그 다음에 부이. 부이. 위. 인. 이렇게 있어요. 자, 보세요. 이게 전절이에요. 전절. 여기 후절이에요. 앞에 절. 항문이 아니면 이래요. 우리 제일 위에 처 위에 있는 문장 있죠, 그렇죠? 검석 비격할지 그 비하고 같은 거예요. 여기 아시죠, 그렇죠? 전절에 부정어를 써서 가정형을 만든다, 그렇죠? 가정형을 만드는 방법 중에 가정형에 대한 문장이에요. 이 항문이 아니면 무의한 건 뭐예요? 무에는 이자 없죠. 어떻게 뭐 할 수 없다. 위는 무엇이 되다. 위인하면은 사람이 되고 무이위는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비항문 항문이 아니면 사람이 될 수 없다. 되셨죠? 인 사람이 생나다. 사세 이 세상에 나서 마리에 생겼겠어요. 비학 무엇이 아니면 항문이 아니면 무이위 사람이 될 수 없다. 됐죠? 예, 다음 이제 그 예문 한번 또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읽으셨습니까? 그러면은 한번 읽습니다. 자, 그 예문은 부득이 하는 게 있어요. 부득이. 지금 우리 뭐 부득이 내가 부득이 할 수밖에 없다. 부득이. 자, 우선 부득이 하는 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금도 많이 쓰고 있어요. 부득. 부득에다가 이. 요, 이제 이미 이자가 저런데. 요거는 뭔가 할 수 없다. 왜 할 수 없느냐? 이게 동사예요. 그러니까 득이 뭔가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해서 불이 붙여가지고, 아, 부가 붙여가지고 부득해가지고 할 수 없다. 이거 마치다. 말다. 그만두다. 아, 요런 뜻으로 이가 이미자들은 그래서 요요 이 분법체 몇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맞출 수 없다, 그만둘 수 없다. 우리나라 말에 어쩔 수 없다. 우리나라 말 이런 어쩔 수 없다는 표현을 써서 어쩔 수 없다. 그럼 부득 이 말이 있는 거죠, 동그라미. 어쩔 수 없이 그 우리 지금 거라 돼 있어. 이거 버리다, 버리다. 가다 아니 없애다 뭐 버리다 없애다. 자, 꼭 문장을 다시 보면 필. 자, 반드시 어쩔 수 없이 버리다. 자, 버리다, 버린다면, 그렇죠? 이게 생략돼 있어요. 뒷 문장을 보면은. 그 다음에 뭐뭐에서 그 다음에 이 뭐가 나왔어요? 삼자 이랬어요. 사 하는 거는 이. 삼자 할 때 자는 우리 한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있죠. 그 삼자 하면 어떻게 세 가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세 가지에서 뭐 또 이 세 가지 중에서겠대요. 가운데 속쪽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가지 중에서 그다음에 하선. 이때 선은요 동사입니다. 먼저 하다. 그다음 이거는 무엇? 무엇을 먼저 합니까? 무엇을 먼저 합니까? 자 봅니다. 필 반드시 부득이 어쩔 수 없다 이요. 어쩔 수 없이 그 버린다면 저기 생략되고 사 삼자 이 세 가지에서 이 세 가지 중에서 둘째 생략되고요.
가서 무엇을 먼저 합니까? 우리 이제 교재의 논제는 먼저 해야 합니까? 일어났어요, 그죠? 의무같이, 그죠? 당연같이. 만약에 뭐 이렇게 조각을 당차가 있으면 좋겠죠, 그죠? 하, 당선, 이렇게 있으면 좋겠죠. 자, 요 하는 뭐예요? 의문 대명사지요, 그죠? 의문. 요걸 보고 의문이 된 거죠, 의문대명사. 의문 대명사가 무엇을이잖아요, 그죠? 의문 대명사가 목적으로 쓰이면은 원래 선하 이러면 안 돼요, 이거든. 하선 이래야 목적 앞에 가는 거. 의문 대명사 목적은 앞에 가는 거. 목적을 도착하게 네, 나왔었어요. 예. 자, 됐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것 여기 이곳 하는 우리 근칭 지시 대명사로서 이제 자자를 쓰는 있잖아. 자자 있는 예문들 와주시기 바랍니다. 잘 읽으셨습니까? 자, 자예요. 자. 건물 현재 두 개 있는데 간자를 쓰면은 이렇게 써요. 자. 이, 이것, 이곳, 여기 이런 뜻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짐. 짐이. 천자의 자칭. 자기 소설이 할지 짐. 이렇게 다지, 그죠? 천자의 자칭. 인물 자칭. 강. 강은 내려오다. 그 다음 우, 그 다음 자. 여기는 자는 이곳, 이곳 또는 여기 장소예요, 그렇죠? 지시대. 이때 이거는 뭐뭐에 이곳에 내려오다. 어머서 요거는 우 대신에 을을 써도 되는 거죠. 짐이 이곳에 내려왔다. 그 다음에 천명냐. 하늘의 명령이다. 하고는 이제 판단 결정이죠. 짐이 하늘에서, 짐이 이곳에 내려왔다. 하늘의 명이다. 이걸 연결하라면 우리나라 뭐 앞에 걸 뭘 붙여야 돼? 짐이 이곳에 내려온 것은 이렇게 나와야 되지, 그것은. 이게 전체가 주어지요. 이걸 이제 주어 동사일 때 주철이라고 그래요. 주철. 철. 철이라고. 주어 동사 있잖아요. 주어 동사. 이렇게 주절 앞에 주어로 이렇게 전체서 뭐 한 것하고 이제 것을 붙여 가지고 우리가 풀이를 해설해야 되죠. 그래? 짐이 여기에 온 것은 천명이다. 하늘이다. 하늘의 명령이다 하고 야. 판단 결정 정조사를 불러왔습니다. 자, 그다음 예문요. 자, 그 다음 예문 읽으셨습니까? 그 다음 예문 보겠습니다. 자, 치, 본, 어, 자, 농, 농사, 농자, 제가 간체로 썼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치 한 거는 명사형이 되면 다스림. 요거는 동사예요. 근본으로 하다. 요때 어는요 뭐뭐을 하는 목적어를 나타내죠. 뭐뭐으로 하다는 게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오는데 타동사 뒤에 목적어는 바로 와요. 이렇게 뭐 전치사 이런 어 이것이 붙지 않고 바로 오는데 반드시 그런 건 알고 전치사를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 마음 같아 보니까 어디에 붙여야 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농사를 요거를 을 동사를 이렇게 농사를 근본으로 하여 한다. 하여 말을 이제 문자로 이어간다 하여. 그 다음에 보면 뭘까요? 무 힘쓰다지 그죠? 힘쓰다. 그 다음에 뭐뭐에 힘쓰다. 뭐뭐설 힘쓰다. 자 그다음 가세 벼하에 가세 요거는 우리 곡식 끝으로 심다. 요건 거두다예요. 곡식을 심고 곡식을 거두다. 그래 보통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곡식 농사. 농사 중에서도 오가 곡식 농사를 가색이라고 가색. 가색. 곡식 농사. 이는 뭐예요? 자는 이 곡식 농사. 지시되면서 이 곡식 농사에 힘쓰야. 이 곡식 농사를 힘쓴다. 힘쓴다 하는 우리 여러분도 힘
힘속에 하여야 한다 이랬어요. 의욕을 힘속에 하여야 한다. 힘속에 하여야 한다. 뭐 하여야 한다 하면은 뭐 당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들어가게 되지 그 보조사. 이렇게 또 번역을 했네요. 근데 아마 뭐 여기서 힘쓴다 해서 아마 힘쓰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좀 의역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보겠습니다. 치, 다스림은 본, 어농, 농사를 농사를 근본으로 하여 우, 힘쓴다. 자, 이 가세계 힘쓴다. 이 곡식농사에 힘쓴다. 자, 그 다음에는요. 문낙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있었습니까?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문왕. 문왕이 이미 기자. 이 이미 하고는 과거예요, 과거죠. 뭘. 뭘은 뭐예요? 이때는 죽다. 돌아가다. 죽다. 그 다음에 문. 부제. 그 다음 자. 호 일어났어요. 그렇죠? 자, 앞에 봅니다. 문, 부, 제, 자, 호. 이거 앞에 봅니다. 자, 요거 부정어지요. 이기때 호는요. 음문종결사예요. 그냥 부정어와 음문종결사를 써서 호응해서 반어형 문장을 만드는 경우입니다. 반응은 뭐예요? 긍정을 끌어내기 뒤집기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반응이요. 그러면 제자. 자는 이때는 여기 이곳. 제는 뭐뭐시다. 여기에 문이 여기에 제가 있다. 있지 아니한가? 있지 않느냐? 있다는 얘기죠. 있지 않느냐. 요건 이제 잘 알죠. 문 부제 자호 이제 자 뭐 여기 이거를 넣으시고 부정어와 호 음문종결사 반드시 호를 붙여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음문종결사 붙여도 이렇게 해서 호응을 해서 반응형을 이룬 그런 문장입니다. 보시. 여기 우리가 페이지 173에 참고하시면은 제가 설명드린 여기 나와 있어요.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쓰는 것이 이제 이곳 여기 이렇게 치를 수 있지. 우리가 갈지하는 거. 이거는 그곳 그대 또 이런 또 중칭으로도 또 중칭 대명사를 써요. 지는 둘 다 써요. 건칭 대명사로도 쓰이고 중칭 대명사 중칭 아니 건칭 지시 대명사로도 쓰이고 중칭 지시 건칭하면 이 하는 거고 이거는 그 하는 거죠. 다 써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중칭 대명사라는 이제 그곳 뭐 이런 것도 되지만 이게 어떻게 3인칭 대명사에서 해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한테 그를 뭐 이렇게 하지 그 교수로 쓰세요. 예.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인심지 소동연자 위지 공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앞에 봅니다. 함께 그러하다. 함께 그러하다. 자, 그를 여자 있죠. 자, 동하는 함께. 부사로 쓰면 동의 함께. 자, 이제 우리 한번 소하고 쭉하고 자 하는 게 있어요. 소자. 소하고 자. 소자하고 쭉 나왔는데 여기 어제 나오면은 일단 페이지 221페이지 적었어요. 우리 소자 공부할 적이 나왔는 것 같아요. 자, 요거는 갈려있죠. 뭐뭐라는 것 또는 뭐뭐라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동연이 어디가 있죠? 소와 자 중간에 동연 동연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땠습니까? 함께 그러하다라는 것 이시겠죠? 함께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 그렇죠? 이해되셨습니까? 예. 소자 이것도 우리 이제 문법 교재에서 몇 번 나와요. 그런 것. 그 다음에 앞에 보면은
인심일 인심 인심지를 하지. 인심은 뭐예요? 사람 여치는요 사람의 마음이 이 축격이에요. 사람들의 마음, 사람의 마음보다 사람 덜 해야 돼. 사람들의 마음. 왜냐 뒤를 보면 복수라고 해요. 사람들의 마음이 소동연자 함께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 이 소 뒤에는 뭐예요? 동사가 있어야 돼. 동사. 꾸미는 동사 뒤에서 꾸미죠, 그죠? 하는 것. 자, 그 다음에 후단어 보면은 위 A, B. A를 B라고 하다. 그런데 A 자리에 뭐가 되어있어요? G가 되어있고, 그죠? B 자리에는 공론이 들어있어요, 그죠? A 자리에는 B 자리에는 공론이 들어있어요. 이것이에요. 이것. 이것을 공론이라고 한다. A를 공론이라고 한다.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요. 인심지 동연자 함의식이 목적어예요. 어. 목적어. 원래 목적은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 A를 하는 이것을. 그러니까 목적어를 앞에 제시하고 원래 목적어가 있을 자리에다가 대명사 G를 쓴 목적어 도출 방법이죠. 그죠? 앞에서 답변했죠. 그죠? 다시요. 원래 이 앞에 긴 이게 목적어가 위 다음 여기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앞에 제시하고 제시한다는 뭐예요? 주로 앞으로 제시하고 원래 목적어가 있을 이 자리에다가 대명사 G를 쓴다. 이 목적어 도출 방법이 하나예요. 이것도 공론이라 한다. 공론. 공론은 뭐죠? 일반 여론이죠. 그렇죠? 공론. 예.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마지막 문장 35페이지 마지막 예문 한번 들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읽으셨습니까? 자, 그럼 이것 역시 앞에 봅니다. 신화인데 두 신화예요. 두 명의 신화. 이 신이죠. 그렇죠? 근데 이 두 명의 신화인데 이 두 명의 신화. 이 this 영어로 하면 이 두 명의 신화. 그렇게 T를 쓸 수 있어요. 이. 이 두 신화. 이 두 신화. 이 작은 아이죠. 이거 주격이에요. 주격. 이 두 신화가 G2신화죠. 이 두 신화. 이 두 신화가 심, 매우 심, 심하다 심. 심 상정, 서로 미워한다. 야, 매우 서로 미워한다. 요거는